이사야 선지자의 후반기 예언은 주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건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배은망덕하고 우상 숭배하고 못된 짓하고 이래서 하나님이 심판한다 경고성 메시지를 계속 주다가 결국은 이제 남쪽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텐데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는 이 시점은 적어도 200년 후에 일어날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예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내일 일 얘기하는 건 감으로도 할 수 있고 짐작으로도 예측할 수 있고 그래요. 그런데 20년도 아닌 200년 후에 나타날 사건 그것도 빗나가면 예언이 없는 거죠. 정확히 맞는다는 거 이게 예언이에요. 그런데 200년 후에 일어날 사건을 말씀하면서 결국 남유다가 패망하게 됐고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 끌려가게 될 텐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징계로 틀림없이 바벨론 가는데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라 낙담하지 말아라 인내하면서 소망 가지고 기다리라 견뎌라 이런 메시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0년이 끝나면 다시 본토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를 주고 본토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해하는 이런 역사를 주신다는 메시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의 메시지가 지금부터 약 2800년 전에 구약의 성도들에게만 한 말씀이라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말씀 2800년 후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말씀하고 있느냐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목사가 필요한 거고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냥 뭐 성경 이사야서 61장 쭉 읽으면 끝나죠. 무슨 얘기인지 이 시대에 무슨 뜻인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 나오는 1절과 3절 1절부터 3절을 인용하세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4장 17절로 21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옛날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나다. 주인공이 현실로 나타났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그 1절부터 3절 이사야 예언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당신이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유다 백성의 해방을 예언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적 바벨론이라고 하는 죄의 도성에서 사는 신약 성도들을 향한 구원의 복음을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라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를 향한 메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로 3절에 보면 메시아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부었다는 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라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의 구원자로 보내주셨다는 말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사명을 주셨는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갇힌 자, 슬픈 자란 바벨론 포로에서 억울하게 고통을 받아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가난하게 되고 노예 상태에서 억압받아서 오직 해방의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자들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그 은혜를 사모하고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리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은혜는 사모해야 받아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이 필요하고요,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이 필요하듯 목이 마르지 않은 사람이 물 먹기 힘들고 배가 부른 사람이 고량진미 진수성찬 갖다 놔도 반갑지 않아요. 배가 잔뜩 불러진 사람에게 그게 뭐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배고픈 사람에게는 반찬이 많지 않아도 얼마나 달게 먹는지 몰라요. 이게 사모함이야. 배고픔, 굶주림이 음식을 사모하게 하는 거예요. 음식을. 목마른 사람이 물을 사모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노래 가운데 목마른 사람,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 찾더니,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 이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 오셨는데 예배에서 은혜 받으려면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오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실 것인가,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이런 기대하는 마음, 이걸 갖고 와서 앉았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아멘 이게 나오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음식을 갖다 줘도 입에 넣어주면 밀어내요. 애기들 키우다 보면 우유병 여기다 넣어주면 배고플 때 이렇게 먹어요. 그런데 배가 차면 혓바닥으로, 엄마는 그래도 이거 100cc 이걸 다 먹여야 되겠는데 그래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는데 안 먹어. 오늘 여러분 영적으로 갈급한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만족해 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 그랬어요. 주의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구원의 복된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복음은 이를 손꼽아 기다리는 자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죄악에 대한 두려움, 구원을 손꼽아 기다리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복음이 아니라 소음이에요. 소음. 복음이라고 하는 건 복된 소리, 한자 불이하면 영어로 말하면 good news, 좋은 소리라는 거예요. 좋은 소리, 희소식.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으로, 굿 뉴스로 들리지만 사모함이 없는 사람은 소음이야. 소음. 실증나고 지루하고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메시아가 주시는 메시지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이 메시아라는 그런 용어를 많이 듣는데, 메시아라는 말은 구원자, 해방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마귀의 사슬에서 풀어주셔서 결국 사탄 마귀 귀신에게 사로잡혀 지배받던 우리를 자유함을 주셨다, 해방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께서는 상한 자를 고치시고 갇힌 자와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그랬어요. 여기 슬퍼하는 자라는 말은 회개하는 자를 말해요. 우리가 이 속에 있는 약한 것들, 더러운 것들, 불이 부족한 것들, 이걸 싹 빼내야 기쁨이 생기지, 그렇지 않으면 기쁨이 없어요. 지금 성남의 대장동 사태에 엮여있는 사람들은 조마조마할 겁니다. 여기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막 굴뚝 같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땅콩 걷어내듯이 그냥 연줄연줄 지금 막 엮여 들어가잖아요. 뭐 여기서 끝날 리가 없지요. 끝내서도 안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불이 부정한 일에 연루가 됐겠냐고요. 이 사람들 밤잠이 안 올 겁니다. 불안해서 밥맛이 없을 겁니다. 이거 터져가지고 걸릴까 봐 언제 자기
불의가 드러날지. 죄를 지으면 그런 거예요. 부정한 일을 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를 정산하고 죄에서 자유함을 받으면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죄인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나면 얼마나 떳떳하고 당당하고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죄. 죄는 슬픔이에요. 화가는 기쁨이고요. 그래서 화관을 쓴다 하는 말은 기쁠 때 쓰는 머리 장식입니다. 결혼식 하는 날 신부들이 기쁜 날이잖아요. 그때 최고로 아름답게 꾸미고 그래서 머리에 장식을 해요. 여기다 뭐 꽂고 늘어뜨리고 화관을 씌워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쁨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는 존귀한 이름을 아름다운 명예를 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주님께서는 친히 산상보훈 팔복에서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요 천국이 저희의 것이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 3절의 말씀을 해방을 위한 구절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방, 정치적 해방.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잡아서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그들의 기대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로마의 통제하에 있던 이스라엘,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해방을 시켜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게 아니고 영혼 구원에만 주력을 하고 있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병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과 대화하고 행동을 같이 하니까 이게 못마땅했던 거예요. 아, 틀렸구나. 저 예수가 정치적 해방을 시킬 그런 지도자가 아니구나. 여기서 실망해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받아들이느냐. 예수님은 그냥 만능 도깨비 방망이가 돼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소원하는 거나 다 들어주는 내 문제나 해결해주는 해결자 이런 정도로 지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하게 많아요. 수두룩하게. 그래서 자기가 기대했던 거 소망했던 거 안 이루어지면 뭐 하나님이 계시면 그럴 수 있냐고 하나님이 있는 거냐고 없는 거냐고 별별 불평과 불만을 다 토로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역의 초점 구령사업입니다. 구령사업.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을 건져주고 멸망에 이를 사람을 건져주고 이래서 우리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지 무슨 좋은 옷 입고 밥 많이 먹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제대로 알고 믿으셔야 돼요. 제대로. 그래서 축복의 개념이 뭐 아파트 많이 가지고 있고 땅 좀 많이 샀고 돈 좀 수백억 벌었으면 굉장히 복을 받는 믿음은 하나도 없어 깡통이야. 그건 복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 백그라운드가 구원 받는 데 지장이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는 낙태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이런 말씀을 왜 했겠어요.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기대고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고 믿음생활 안 하고 기도생활 안 하고 봉사 헌신 다 때려치고 이러고 살아요. 그거 복이 아닙니다. 영혼이 먼저 구원받아야지. 영혼이. 영혼이.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다고 그냥 우선 눈앞에 보이는 거 지금 급서 뭐 이런 거는 해결해 주면 하나님이 참 좋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영적인 데 대해서는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우리는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친히 보여주신 구원사역을 본받아야 하고, 그래서 상처입은 심령을 위로하고 기쁨과 소망을 가져다주는 복음 전도자의 자리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4절로 9절에서 메시아가 주시는 축복에 대해 말씀을 해요. 이사야는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본토에 귀환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축복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본토로 돌아갔을 때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는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여기는 바벨론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영적으로.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고 택함받아 구원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들어갔어요. 광야에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아야만 살았어요. 그런데 그 광야는 영원히 거주할 곳이 아니었어요. 광야에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 영원한 축복이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서 하나님 자녀 삼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살고 있는 건 광야와 같아요.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살아요. 그러나 완전한 축복, 완전한 영광은 죽은 뒤에 천당가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천당가야. 그래서 바벨론을 떠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떠나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분위기가 바벨론 정책이 포로민들을 아주 포악하게 다루질 않았어요. 정치적으로만 관련이 안 되면 적당히 허용이 됐던 겁니다. 또 70년 사는 동안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았어요. 거기 가서 생고생해가지고 집도 샀고 회사도 차렸고 이랬습니다. 또 자녀도 낳았고. 그런데 거기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다, 이건 모든 걸 놔두고. 그런데 고국에 들어간 보장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거기가 새로 시작해야 돼요. 거기에 그 황폐화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을 시켜야 돼요. 건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떠난다는 게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마찬가지예요. 옛날의 구습,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 습관들, 그리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즐겼던 것들, 이런 걸 포기하고 떠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이 축복,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바벨론 포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만 돌아와요. 일부만. 어쩌면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지금 교회 다니지만 세상과 결별하고 불신앙과 차단하고 이러면서 오직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걸 꺼려하는 사람이 아주 많다고요. 싫어한다고요. 우리도 지금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청산하지 못했고 완전히 정리되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성도가 죄악된 세상에서는 풍요로움과 즐거움 등 세속적이고 죄악된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준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여러 차례 당신이 주시는 하늘 축복은 세상이 주는 어떤 것보다도 더 크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 재물이란 명예는 유한하지만 장차 하늘나라에서 누릴 축복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10절로 11절에서 은혜 입은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것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육적인 것도 겸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우선순위에 볼 때는 영적인 게 우선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해결되면 육적인 건 잘히 따라 붙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삼서 2절에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에요. 순서가 그래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잘 되면 육적인 문제는 저절로 풀리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정립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원되면서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여기 가나안의 원주민도 물리치고 이런 역사가 자연히 따라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2절 31절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구하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이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 그러니까 영적인 게 해결되면 육적인 건 자동으로 해결된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원리고 원칙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쉬운 것 같지만 믿음 없이는 이게 불가능해요.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순종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을 때 그렇구나 아멘 아멘 그렇게 해야지 이런 결단이 있어야지 믿음이 없으면요 소음으로 들려요. 소음으로. 선지자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장차 바벨론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큰 기쁨과 찬양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자명하지 않습니까? 영국의 주석학자 매튜 헨리는 말하기를 구약의 유대 백성들도 본토로 귀환한 뒤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감사하며 기뻐하였거늘 영원한 하늘 은총을 맛보고 구원을 약속받는 신약의 성도들은 말할 필요도 없이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주석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만났다면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당연히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교회 나가기 시작할 때부터가 아니라 교회 나가도 이런 감동을 못 받아요. 주님 만나야만 돼요. 주님 만나요. 예수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어야만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기쁨과 감사의 삶, 찬양과 주께 영광 돌리는 삶, 바로 이것이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본분이요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9절에도 보니까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물을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만민이 그렇게 일컫게 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보고 만민이 너를 두렵게 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백그라운드가 하나님이심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우리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 이렇게 인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믿음 가져야 됩니다. 이런 축복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유다 백성들을 향해 미리 해방과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년 후에 포로 잡혀가는데 270년 후에 돌아오면 예루살렘을 다시 건설하게 되고 이랬던 걸 다 회복하게 되는데 어떤 축복이냐? 놀라운 축복이에요. 놀라운 축복. 그래서 하나님께서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그러니까 영화를 그동안 수치당하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수장했던 그거를 돌아와서 다시 영광을 배나 얻게 하고 또 능욕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며 그리하여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되리라. 배나 주시겠다. 배나 주시겠다 그래요. 여러분 은혜가 배나 더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건강이 배나 더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질적으로 배나 더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배가 좋은 건 아니에요. 11조 50만 원 하는 사람이 배를 하면 100만 원이잖아요. 그럼 한 달 수입이 1000만 원 된다는 얘기잖아요. 100만 원 11조 하는 사람이 배면 200만 원이잖아요. 그럼 한 달에 수입이 200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전체를 봐도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아주 소수예요, 소수. 그러니까 이 배라고 하는 게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갑절의 용감, 엘리사가 엘리야와 헤어질 때 엘리야에게 나에게 갑절의 용감을 주시며 7배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갑절의 용감,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배나 더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배나, 놀라운 복인데 여러분, 사업도 배나 발전하고 직장도 배나 축복을 받고 가정도 배의 축복을 받고 우리 교회 부흥도 배나 부흥되고, 이거 기가 막힌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대전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한 거 반드시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반드시 실천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때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예요. 지금이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때예요. 지금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때예요. 앞으로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이에요. 지금 오늘 은혜 받아야 되고 오늘 축복 받아야 되고 오늘 승리해야 되고 오늘 감사해야 되고, 할렐루야, 오늘이에요. 때 여호와의 은혜 내리시는 때. 그 다음에 여호와의 신원의 날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신원의 날, 이건 욤낙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원어의 뜻은 그리스도께서 원수를 물리치사 우리를 마귀 사단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한 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서 죄와 사망에서 구속받고 마귀의 사슬에서 노임받고 한 그날, 정말 주님을 만나서 거듭난 날, 진짜 주님을 만난 날, 이 날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구원의 소망과 희망에 찬 메시지는 신약의 그리스도 구원 사역으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 오사 어둠과 죄악에 사로잡힌 우리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놀라운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들은 우리들도 이런 복된 구원의 말씀을 널리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와 은총에 감사하며 찬양과 감사의 노래를 함께 부르게 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 오셨고 이걸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좀 쇼킹한 얘기 좀 하고 마칩시다. 여기 예수 오래 믿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뭐 이것저것 직분 받았다고 뻐기는 사람들, 정신 차리세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그건 하나도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거기에 관한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에 더 자랑거리가 좌우되는 거지.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이 1층 로비에서 그래요. 그 아들, 며느리, 손녀 다 나왔는데 아이고 이렇게 왔구나, 아이고 예쁘다 뭐 이러고 칭찬했더니만, 요즘 코로나 빙자에서 뭐 아들, 며느리가 교회 안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매주 나와서 성수주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자꾸 빼먹고 집에서 유튜브를 했다고 그러고, 이 천리주의 편안함 이런 것 때문에 신앙이 떨어지는 걸 보고 한 번은 아주 헛되게 질책을 한 거예요. 정말 단호한 호조로. 그래서 가족 카톡에서도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단호하게 자식들한테 채근하고 채찍을 했더니만, 그래서 이렇게 그냥 싹 다 나와서 나와가지고 목사님 저희 왔어요 인사하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 가정을 보면서 그렇게 물질적으로 헌신하고 자녀들의 믿음을 바로 세우려고 애쓰고 하는 모습을 보고 그 장로님에게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문자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아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큰데요, 받은 게 많은데요, 이런 얘기했다고 그랬죠. 오래전 일입니다만은 이 얘기를 일부 예배 마쳤더니 뭐 어느 전사님이 아이 그건 뺐으면 좋겠어요. 뭘 빼요? 뭐 사실인데 우리 아들이 대학 때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강남에 가가지고 뭐 술을 얼마나 퍼먹었는지 난 모르겠어요. 뭐 뭘 몇 병을 먹었는지는. 그런데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해서 선배가 택시 태워갖고 와서 우리 집에다 업어다가 우리 모르는 사이에 놓고 갔는데 나는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이었어요.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목사의 자식이 이렇게 믿음에서 뭐 교회를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탈해가지고 이렇게 세상 문화에 빠져들었다. 충격,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성도들에게 창피하고 나는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네 애비가 목사인데 목사의 자식이 고주망태가 돼가 인사불성이 돼서 왔다. 나는 너무 크게 실망이다. 이제 너하고 나하고 연을 끊어야 된다. 나는 이런 자식을 눈뜨고 볼 수 없다. 이건 집안 망신이고 아빠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도리도 아니다. 호되게 제가 질책을 했습니다. 아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 뒤에 싹 정리하고 지금도 수요예배 애 데리고 갈 정도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자식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뭘 자랑하고 있어요? 뭘 자랑해? 돈 몇 푼 버는 걸 자랑하고 있어요? 정신 차리세요. 명색이 목사 가정이고 명색이 장로 권사 가정인데도 자식들이 다 지금 불신앙에 타락하고 엉뚱한 길 가는데도 아무 마음의 가책도 부담도 없이 뻔뻔스럽게 주님 앞에 마치 자랑스러운 것처럼 우리 회개해야 해요. 내가 주님을 만났다면 내가 만난 주님 자식에게 전해줘야지요. 그리고 그놈들도 우리처럼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함께 부르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진정 주님을 만났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산다면 그걸 가정을 벗어나 이웃 사회에 주님을 몰라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노래 함께 부르도록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한 거예요. 얼마나 부모가 권위가 없으면, 얼마나 부모가 자식들에게 영적 권위를 행사하지 못하면 그 말 한마디를 제대로 못하고 아이고 목사님 요즘 애들은 그런 식으로 아빠 가면 튕겨친다고. 안 했는데 튕기치잖아요 지금. 안 했는데 빗나갔잖아요 지금. 그렇게 안 했더니 다 뻗나갔잖아요. 뭘 더 이상 핑계댈래요? 무슨 변명이에요? 나는 목사로서 양심에 큰 충격을 받았던 걸 그거 보고 내 자식은 그렇지 않으려는데 내 자식이 이 모양이라 너무너무 쇼킹한 순간이었어요. 여러분의 자식에게 뭘 물려줄랍니까? 돈 몇 푼? 집칸이나 물려주고 이 세상 영원하지 않아요. 바벨론 가서 70년 만에 본토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도 여기서 70년, 80년, 90년 기껏해야 100년 살다가 가야 해요. 본향으로.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영원한 천국,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의 노래를 불러야 될 천국으로 가야 된다고요.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영적으로 주는 이 교훈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남쪽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들이 70년 수환이 차니까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여기서 70, 80, 90, 100살 살다가 간다고요. 간다고. 여기서 영생하는 자리가 아니라고요. 잘 믿어보자고요. 잘 믿어봐. 엉터리를 믿으면서 믿는 신용하지 말고, 믿는 척하지 말고, 똑바로 믿어보자고요. 똑바로. 마지막 순간에 천당 못 가고 지옥 가면 꽝이에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가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5절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데 증인되리라. 성령 받은 사람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예수 믿는 사람이고 성령 받아야 천국 갈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만이 구원 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명성교회 성도들이요, 정신 차립시다. 이제 정신 차릴 때가 됐어요. 코로나로 깔아줬던 믿음 회복해야 돼요. 언젠가 이제 그런 설교, 잃은 드라크마 찾는 설교를 할 수도 있어요. 감사도 잃어버렸고 기쁨도 잃어버렸고 소망도 잃어버렸고 헌신도 잃어버렸고 기도도 잃어버렸고 예배도 잃어버렸고 다 잃어버렸다면 한 여인이 약혼 선물로 받은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들쑤시고 쓸면서 애타게 등불 가지고 찾듯이 지금쯤 우리는 이런 시점이 됐어요. 찾아야 돼요. 잃어버리고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큰 부담을 갖게 하시고 자신을 돌아보며 안타까운 심정을 갖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헛살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헛믿었구나, 겉만 번지르하게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망각하고 내 잘나서 내 재주로 한 줄 착각했구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기쁨의 찬양과 감사를 드릴 그날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구원받은 은혜의 기쁨을 우리 가정, 가족들에게, 자녀, 부모, 형제, 이웃들에게 힘써 전하게 하심으로 이 노래를 함께 부르게 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